포천 계실 때 네. 뭐 가레스 베일처럼 거의 막 휩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뭐 지난 시즌에 포천에서 이제 복귀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네 경기나 그렇게 뛰셨더라고요. 이게 좀 왔을 때 네. 팀이 좀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네. 네 분위기도 그러고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았었던 거는 네. 사실이었고 그래도 저도 이제 제대를 하고 왔는데 네. 운이 좋아서 이렇게 경기에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네. 이제 좀 제 스스로가 저도 이제 준비가 덜 되었더라고요. 네네. 이제 뭐 템포나 이런 게 아무래도 K4 리그에 있다가 네네. 또 저는 뭐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와서 저 직접 몸으로 해보니까 네. 이게 되게 보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팀적으로도 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살아남은 원동력이 그래도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감독님은 물어보니까 운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아니 그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실력 네. 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감독님이 오셔서 선수들한테 이제 많이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네.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선수들이 뭔가 정신 무장이 잘 되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1차전은 졌지만 또 2차전에서 잘 그걸 극복하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최용수 감독님 부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좀 기분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윙어에서 사이드백으로 포변할 때 그때 네. 감독님 권유로 변경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네네. 네, 일단 제가 서울에서 이제 프로 생활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는 제가 감독님이 코치실 때도 있었고 네네. 감독 대행 하셨을 때도 있었고 감독님 코치일 때는 감독님 때 누구셨죠? 그때 제가 10년도에 이제 입단을 네네. 했는데 그때가 빙가다 감독님이 있으셨고 아닉스 코치님이 계셨고 네네. 이제 그 밑에 또 지금 감독님이 네. 네, 코치로 있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치일 네. 때도 저는 같이 있었고 네네. 대행일 때도 있었고 또 정식 감독 되셨을 네네. 때도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솔직히 제가 서울에서 많이 네. 경기도 못 나가고 너무 어리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어리고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네네. 많이 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감독님 처음 오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조금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네네. 나고 네. 그래서 근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또 감독님 옛날에 그때 네. 저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서우셨죠. 네네. 그때는. 근데 또 오셔서 네.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네. 좀 더 저도 한 번 더 제 스스로 이제 군대 또 이제 소집 해제를 하고 네네. 왔을 때도 제 스스로 뭔가 좀 한 번 더 제 정신을 좀 가다듬고 네.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싶을 때 또 감독님도 오셔서 뭔가 제가 한 번 더 딱 가다듬어야 되는구나. 네, 정신적으로 좀 더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포지션 변화는 진짜 최용수 코치님이 권유를 하셨던 건가요, 진짜로? 아니 그때는 이제 감독님 네. 아, 최용수 감독님이? 네, 네. 네.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을 따로 불러서 갑자기 이렇게 네, 연담하다가 네, 네. 이제 그때 제가 원래는 어릴 때부터 최전방 공격수를 봤었는데 네, 네, 네. 네, 사이드도 보고 네. 하다가 감독님이 그때 이제 서울에서 네. 3백을 처음 이제 쓰시려고 네. 했을 때였는데 이제 저한테 아 제가 오히려 사이드 그 밑에 왼쪽 윙백으로 네, 왼쪽 윙백으로 보면은 좀 더 너가 가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더 활용할 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 맞죠. 네. 네. 그 네.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나요? 뭐 좀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당황스러웠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공격수만 네. 한 자리만 거의 네. 봤어서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보통 공격수 최전방에서 사이드 공격수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때 또 수비 역할을 해야 된다 보니까 네. 제가 수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변화 때문에 K리그에서 네. 네. 이름을 알리고 성공을 하게 된 게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정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네. 네.
물론 시행 착오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또 강원에 왔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잘 터뜨리지 않았나. 어, 네, 그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최우수 감독님한테 고마움도 좀. 네. 감사하죠. 네. 어떻게 어찌 되었든 처음에 간에 시작을 알려주신 분이니까. 네. 제가 네네. 감독님의 그런 권유가 아니었다면 제가 네. 그 자리에 네.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마도. 네. 네, 알겠습니다. 최우수 감독님한테 제가 방금 인터뷰할 때 안 그래도 여쭤봤던 게 이제 지금 정승호 선수 어떻냐고 물어봤는데 정승호 선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리그에서 저평가가 됐다. 얘는 아직 서른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잠재력이 살아 숨쉰다. 그래서 근데 좀 다만 본인이 한계점을 한번 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시면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네. 저는 감독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네. 이제 그것도 잘 몰랐었거든요. 네, 네. 제가 어릴 때 워낙 그때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네. 너무 많았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네. 근데 감독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K리그에서 그래도 강원 와서 경기도 매년 꾸준히 뛴 적도 있고 네, 네. 그랬는데 제 스스로도 뭔가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나가고 싶은 네.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네. 또 이제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좀 더 한 번 더 그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서웠던 서울 시절의 감독님이셨는데 감독님 뭐 아까는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 예전처럼 뭐 레이저를 쏘진 않으신다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요새는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까? 네, 뭐 제가 어릴 네. 때보다는 훨씬 뭐 어떤 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 보니 한 뭐 6, 7년, 7, 8년 사이에 그때는 정말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처음 네. 경험해서 보니까 네. 공기가 일단은 달라진다. 진짜 달라진 네. 그만큼 네. 이제 아우라가 있으시고 네. 하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네. 또 지금 감독님을 뵈니까 많이 부러워지신 면도 있고 네, 네. 조금 더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다가와 주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네, 네. 이제 어린 친구들도 네, 네.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원에서 가장 오래 하신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멤버 중에서는. 네. 네, 이런 거 들으면 조금 기분이 어떠시고 조금 책임감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제가 제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제일 오래된 네, 선수. 네, 오래된 네. 선수로 지금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네, 네. 또 여기 있는 선수들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전 정말 강원FC를 굉장히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팀이 좀 더 발전되고 네네.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네. 또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저도 저 역시도 이 팀으로 이 팀에서 네. 이제 많은 경기를 뛰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한 발짝 더 이제 한계를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네네. 그런 책임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포천 계실 때 네. 뭐 가레스 베일처럼 거의 막 휩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뭐 도움상 받으신 거 맞습니까? 케이퍼리그 그때 MVP랑?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가 예. 아 진짜 이가랑... 베일처럼 다 휘젓고 다녔습니까? 근데 뭐 영상을 제가 뭐 다 확인할 길은 없어서 네, 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나름 예, 네. 네, 뭐 한 거 같아요. 아, 네, 그냥 다 치달하고. 저의 어떻게 보면 주로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휘저으셨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그쵸, K1 네, 출신이니까 네. 네.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도 굉장히 제가 뛰어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 당연히 처음에 갔는데 여기가 K4가 맞나? K4가 맞나? 네.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이제 네. 많이 뛰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원하고 이런 차이가 이제 좀 선수들 남은 어린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가다듬어 진 네네.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천에 계신 감독님께서 네. 이제 수비도 제 원래 포지션도 봤지만은 네. 또 여러 포지션을 저를 이제 기용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공격수 출신이기도 네. 하고 또 공격 보면은 또 공격 보는 대로 이거 왼쪽만 하시냐 이것저것 다 뛰고 오셨어요 부천에서 거의 다 뛰었죠 뭐 구체적인 공격수도 보고 네. 사이드 왼쪽 네. 오른쪽도 보고 미드필더도 보고 네.
왼쪽도 수비도 보고 네. 거의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베일처럼. 아니요 그건 아니. 하다 보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또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간만에 강원에 다시 돌아와서 하는 전지훈련 좀 감독님이랑 또 같이 다시 하는 전지훈련은 좀 어떠세요 요새?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을 잘 네네.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팀도 힘을 되게 받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동계훈련 와서도 네네. 굉장히 선수들도 이제 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의지나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제 잘 좀 따라가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좀 네. 무겁지 않고 좀 으쌰으쌰 잘 하는 네네네. 그런 그래서 집중력이 일단 되게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TMI 같긴 한데 1차 훈련 때 장염에 걸리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이건 아 진짜 네. 이런 것 맞습니까? 아 예 제가 괜찮으세요 지금은? 아 지금은 네. 입에... 뭐 어쩌다가 장염 그 힘든 아 아무래도 네. 근데 또 제가 이거 뭐 제가 잘못 먹은 거는 뭐 따로 뭐 맛있는 걸 먹은 건 아닌데 네, 네. 갑자기 이제 이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속도 많이 비워내고 네, 네, 네. 했는데 제가 2년에 이제 공익을 하면서 동계훈련이라는 거를 네. 2년 동안 제대로 하질 못했거든요. 아, 이제 뭐 네, 네. 동계훈련 할 때 훈련소도 갔었고 아, 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는 이제 K4에서는 강의 갔지만 저희가 또 이제 공익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가봤자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갔다 오고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2년 만에 제대로 되게 강도 높은 훈련을 네네. 소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몸이 정말 이제 오랜만에 그 한계를 약간 네. 넘었구나 네, 약간 넘은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네. 속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졌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지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그 최원수 감독님은 본인은 이제 올해 좀 시험에 오른다는 도전자의 자세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승용 선수는 좀 이번 시즌이 어떤 의미일까요? 2022 시즌이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감독님이 이제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되게 제 스스로도 인정을 되게 못 받았 던 것 같고 네네. 그런 마음이 커서 아... 이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도 오랜 이제 시간이 지났고 베테랑이 되었으니까 네, 저도 네.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네. 근데 올해 특히나 더 제 스스로도 되게 한번 제대로 다시 네. 이제 한번 보여주자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계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 또 하다 보니까 또 몸도 이제 올라오고 네, 지금 네. 이미 네, 많이 올라와서 네. 자신도 있고 네네. 그래서 좀 제대로 저도 한번 뭔가 네, 그런 시험 때에 올라보고 싶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K리그가 이제 K리그 1이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는 살짝 맛만 봤고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뛰는데 경기장 안에 좀 개인적으로 승부수 같은 거 좀 어떻게 띄울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이 K리그 1에서 내 왼쪽 풀백 윙백 자리에서 무엇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지 한 번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네. 일단 좀 지금 감독님께서 저희 선수들한테 많이 특히나 제 자리나 이렇게 네. 선수들한테 대부분 원하시는 게 정말 공격할 때는 정말 화끈하게 도전적으로 네. 정말 공격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척만이 아니라 네. 하다가 또 뭐 백패스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뒤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네. 도전적으로 하시는 거를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자리에서 이제 공을 잡거나 좀 더 공격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이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도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찬스도 네네. 많이 만들고 뭐 마무리도 지으면 좋고 네네. 네, 그런 일단 마음이 크고 네네. 이제 K1에서 제가 왼쪽 수비수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좋은 공격수들한테 뭐 질 좋은 크로스나 네. 아니면 패스를 하는 게 저한테도 네. 어떻게 보면 네.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물론 다른 수비수들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또 저도 저만의 그런 크로스나 이런 패스로 네. 조금 더 찬스도 많이 만들고 네, 네. 도움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네. 원래 왼발 프리킥도 좀 하시는 네 많이 네. 찼었죠. 네. 네, 네. 자신감 여전히 아 예 뭐 시켜만 주시면은 아 그 박스 앞에서 하나 오면은 네 뭐 어 연습 때는 보통 이렇게 차면은 몇 개씩 들어가요? 한 10개 차면은 연습할 때요? 네 연습할 때는 근데 지금 네. 안 시켜줬는데요. 아 연습할 때 안 시켜줬어요? 지금 워낙 좋은 키커들이 많아서 네, 네. 이제 또 제 차례가 오겠죠. 네 욕심은 갖고 계신 걸로 아, 왼발 프리킥에 대한 언제든지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중에 한번 정재훈 선수 그 앞에 설 때를 제가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